10대4 석점 규정 있습니다. 1쿼터 남은 시간 5분 30여 초. 부담을 두고 다시 내려가는 손튼. 자, 윤미지. 신장이 좋은 최희진 가까이 가는데요. 공 떨어뜨렸습니다. 이 공을 주워서 토마스 왼쪽 다시 두드립니다. 아, 시간이 없는데요. 떨어집니다. 타클럽 바이올레이션. 그렇죠. 지금 그 신한은행 수비를 보면은 상당히 그 타이트하고 하는데 이런 수비를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전개할 건가 여러 가지의 그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일단 상대 팀은 아직 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수비 이 전형이나 전술 같은 건 신한은행이 맞출 수 있는 건 계속 맞춰봐야 되거든요. 그렇습니다. 예. 중요합니다. 스크린 건너주는 곽규영. 왼쪽으로 윤미지. 자, 김대한비가 왼쪽으로 내려옵니다. 인사이드. 자, 포스트업 김한돌 선수가 다가오면서 파울이 나왔습니다. 곽지영 선수가 그 최희진 선수를 데리고 그 포스트에서 그 1대1 상당히 그 자신 있게 하는 부분 괜찮습니다. 그렇죠. 최희진 선수는 글쎄 뭐 이 스피보다는 공격에 약간 좀 중심이 치우쳐져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들어가 봤습니다. 김단미 살짝 주춤하면서 던졌는데요. 짧았어요. 지금 삼성의 수비가 2대2 플레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스위치 디펜스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그 안쪽의 미스매치를 또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. 아, 이게 또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점수 7대4입니다. 박하나 발 빼면서 왼손 그리고 상대 파울까지 얻었습니다. 좋습니다. 지금은 그 박하나 선수의 돌파 그다음에 두 선수 세 선수를 그 빗겨나가면서의 볼 핸들링 홀드 이 장면이 아주 좋았거든요. 네. 아주 좋았습니다. 박준과 김단비가 나오지 않고 살짝 기다렸는데요. 네, 스텝을 길게 놓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. 많이 좋아졌어요. 왜냐하면 볼을 홀드하고 갖고 들어가면서 약간 더 스윙을 하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이제 기술들이 많이 그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박하나 선수의 석점 플레이가 완성이 되면서 7대7에 원점을 냈습니다.